일단 이 아이디어는요, 코인데스크에서 과거에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기준으로 정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 트렌드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거품이 꼈나 안 꼈냐, 그리고 언제 비트코인을 사기 좋고 언제 비트코인을 팔기 좋은가, 그것에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 그래프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래프는 비트코인 지금까지 나왔던 가격 그래프가 필요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필요한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blockchain.info 여기 오시면, 저는 영어가 편해서 지금 영어로 여기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주소가 보이시죠? blockchain.info. blockchain.info에서 여기 위에 보면 차트 있잖아요. 차트를 눌러주시고, 그럼 차트에 들어가시면 시장 가격을 누르시면 돼요. 시장 가격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가격이 나오죠. 로그, 지금 이거는 리니어 스케일이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는 로그 스케일을 원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모든 시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의 처음 채굴된 그 날짜인 2009년 1월 3일부터 현재 날짜인 2017년 4월 17일까지 도대체 가격이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는 로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고, 여기 CSV라고 나오죠. CSV로 이거를 다시 외부로 뽑아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CSV로 하면 여기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는 뭐,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 치시면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나와요.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할 것인데, 여기서 약간 이제 머리를 쓰시면 좋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글을 잘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검색 엔진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구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구글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를 검색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제일 자주 확인하나 라는 그 문제점에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무엇을 많이 쓸까 하면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도 될 거고, BTC라고 검색을 해도 될 것이고, 뭐 우리나라 한국어로 하면 뭐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될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걸로 저희가 할수 있잖아요. 오늘 사용할 거는 얘니까 BTC USD, 그러니까 비트코인당 미국 달러가 얼마 정도 하는가를 제가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BTC USD를 검색했을 때, 이거는 뭐전 세계에서, 전 세계 기준으로 이걸 찾았고, 그리고 지난 5년간, 뭐 카테고리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뭐 구글 검색 엔진 웹으로 검색을 했냐, 이미지 검색을 했냐, 뭐 우리 유튜브 검색을 했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검색을 했든 나이지리아가 이상하게 가장 높네요. 그리고 뭐 이거와 연관된 다른 검색어나 검색된 단어나 아니면 연관된 주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저에게 크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사용해서 좀더 사람들이 어떤 주제, 어떤 검색어를 찾냐, 이거에 좀 맞출 수는 있는데, 크게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없고,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BTC에서 USD, 그게 있고, 여기 좌측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검색을 몇번 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2015년 4월 8일에는 뭐 0회를 검색했다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뭐 77회, 여기 100회 가까이 검색을 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이것 또한 그 CSV라는 파일로 뽑을 겁니다. 참고로 CSV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차트를 열수 있는 곳에서 여는 파일이에요. 일단 둘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프라이스, 이거는 저희가 블록체인.인포에서 가져온 건데, 쭉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삽입, 이건 저희가, 저는 LibreOffice Calc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뭐 엑셀이나 아니면 구글 시츠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가서 차트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는 선 차트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멀티 타임라인 여기 들어가서, 멀티 타임라인은 아까 저희가 구글 트렌즈에서 받은 데이터예요. 멀티 타임라인에 들어가서 이걸 열고, 저희가 연이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차트로 만들 겁니다. 다시 선 그래프로 만들고요. 마침. 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4월 8일, 2012년 4월 8일부터 된 그래프잖아요. 근데 여기는 2009년부터잖아요. 그럼 저는 2012년 다시 그래프 만든 예를 보여드린 거고. 2012년 4월 9일부터.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면, 이거를 복사해, 이 차트를 복사해서 올게요. 이렇게 붙여넣으면, 대충 비슷한 이 그래프가 나오고, 2012년 4월 8일, 2012년 4월 9일, 대충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트를 뽑아서 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제가 뽑아와서 이제 제 사진으로, 사진 형태로 만든 것이고, 프라이스 이것도 똑같이 엑셀을 가지고 사진 형태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이제 겹쳐놓으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있는 거는 로그 그래프고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비트코인 미국 US 달러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몇번 했는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잘 봐주세요. 이 선을 가지고 재밌는 뭐 해석을 몇개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최고값과 최저값 이렇게 계속 반복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정점과 저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점, 그러니까 최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 성장 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최저값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최고값은 이제 참여도죠. 그러니까 최저값을 통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참여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상하게 2013년에 이상하게 높은 걸볼수 있죠. 이때 이제 비트코인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마운트 곡스라고 거래소가 이제 사람들 입출금 못하게 하면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과, 그리고 201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신 그 사건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럴 때 가격이 점프를 했고, 사람들의 참여도, 그러니까 구글의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는 검색, 아니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찾으려고 하는 검색 지수가 엄청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높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제 이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거품이 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거품, 이거를 8시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위에 그래프와 이 아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를 보시면, 일단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저희가 말하는 소위 버블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버블존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을 가지고, 여기에 최고점에 이렇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점, 이 꾸준히 나온 이세 개의 최고점 이상으로 있는 거는 무조건 거품이 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거품이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점과 최고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서 뭔가 큰 차이를 보일 때,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뭐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는 뭐냐 하면, 거품이 가장 안 꼈을 때, 이게 사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근데
참여도도 동시에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 매우 적합한 시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전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낮았어요. 낮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두 번째 이 후에 나오는 거 전에 보이는 거 보셨을 때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때 사면 좋다는 것. 이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죠. 급상승을 하고 나는데 피크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당연히 사람들의 참여도가 낮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적으니까. 이때도 사기 좋은 타이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여도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참여도가 낮다면 그때는 정말로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말했을 때 이제 이럴 때 그러니까 참여도도 비트코인 가격도 높고 참여도도 높을 때 이럴 때는 확실하게 저희가 거품이 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만든 이선 위에 있을 때는 팔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도 팔면 좋은 타이밍, 여기도 거품이 낀 타이밍, 여기도 거품이 낀 타이밍. 다 보시면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구글 트렌드 또한 최고점을 찍는다는 것.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그 아래 부분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 열심히 사용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매매할까, 언제 매수할까, 매도할까, 언제 매수할까, 타이밍을 잘못 재고 있으시다면 이거 사용해서 타이밍 잘 재시기 바랍니다.